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충성을 바쳤죠. 충성을. 네, 부족한데, 예, 저는 정말 제 설교는 진짜 부족합니다. 예, 진짜 부족합니다. 글쎄요, 네, 이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이제 제 목회는 굉장히 있잖아요. 조금 독특합니다. 제 목회는 유별납니다. 제 목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10% 레벨 겁니다. 10% 레벨. 예, 10%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도 될수 있고, 17%도 될수 있고, 또는 8%도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게 되겠죠. 예. 그렇다고 저같이 목회하지 않아도 곳곳에 있잖아요. 주님의 신부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예. 대형 교회도 있고 개척 교회도 있고 뭐 중형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보면 예사 목사님들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원칙주의적이고 신학적이에요, 신학적. 근데 저는 그래요. 신학자들이 평생을 말씀을 보고 연구한 그 네노라는 신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연구 결과가 이제 책으로 많이 써져 있는데, 그들의 결과물을 보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쪼록 제 목회가 굉장히 원칙주의적이에요. 근본주의. 예,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특히 이제 삼위일체 부분에, 삼위일체 신앙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정통 교회냐, 이단 교회냐 기준이요. 삼위일체를 인정하냐, 안 하냐예요. 그러면 이제 네노라는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번호를 공개한다고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지금도 전화가 오지만, 너무 많이 상담을 한 이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팔수야, 봐라. 다른 나라를 떠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패되고 병들었는지 보라 이거죠.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보여줬을까요? 왜요? 부수라 이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도구이기 때문에 부수라 이거예요. 부숴라. 응? 누가 너를 대적하건 너에게 너를 공격을 하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부수라 이거예요. 부숴라. 이 땅에 뒤틀린 복음을 부수라 이거예요. 저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든,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 안 오시든, 이슬로 제 육체는 사라지고 주님께로 가겠지겠죠? 자, 저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맡겨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화영건 부호 기도문하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세 종류로 해서 세 종류로. 3층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교회를 떠난, 예,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성령 충만의 기도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층 여러분들 식사하는, 교제하는 그 테이블에, 여러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세 가지랑 화영검 기도, 또 축사중보 기도문을 제가 펼쳐놨어요. 그 오묘감에 보시라고. 자, 아무쪼록 최대한 약속을 하는데도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다듬을 게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 생각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의 기도도 제가 유튜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그것도 코팅을 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종류가 아마 6가지에서 10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기도문이. 그래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 바래요. 그런 선물들이, 그런 이제 자료들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설수 있도록, 많은 있잖아요. 거름이 된 기도문들이에요. 거름이 된 기도문들. 저한테는 진짜 귀한 기도문들이에요. 특히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저에게 핵입니다. 핵. 삼위일체 다음으로 핵입니다. 십자가도 핵이지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저에게는 핵입니다. 핵. 제 신앙의 핵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자라면은 신자는 신자다울 수 없어요. 자,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충성을 받는데, 충성. 예, 변함없는 삶이죠. 변함없는 믿음. 오늘,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온유네, 온유. 예, 온유. 야, 참. 어딜 가나 있잖아요, 어딜 가나. 희한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 앞에서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 막 주체를 못해, 감정을.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이번에 튀르키예로 간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온유하세요. 이게 그 지방에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번 안건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누구야? 처음 누구시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온유하시고 한 번도 안 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인데 이제 계좌번호가 왔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큰돈 원하는 거 아닙니다. 1,000원도 좋아. 5,000원도 좋아. 튀르키예 영혼 하나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굉장히 불모지예요. 사실 한 영혼을, 튀르키예에서 한 영혼을 건지는 건요, 평생을 사역해도 한 영혼을 건지기 힘들어. 사실 이분들은 옥빈 당할 수 있어요. 진짜 순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승민이 엄마랑 의논을 해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하세요. 예, 어떤 날은 뭐, 3,000원, 어떤 날은 뭐, 15,000원,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을, 아마,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저희 교회랑 상관없는 선교사로 나간 분을 돕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평소에, 목사님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온유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늘 제가 3일째 질문을 하면, 목사님, 유튜브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액수는 중요하답니다.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돕고 싶으면은 제가 계좌번호는 오늘 이후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금액과 상관없이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일본에, 그렇죠? 압록강에, 튀르키예로, 그렇죠? 에티오피아로, 우간다로, 예, 우간다 제가 우간다, 우간다로, 그렇죠? 아프리카 공화국, 또 프랑스. 지금 있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 그 아시아권에 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은 유럽은요, 유럽은 전멸입니다. 전멸, 전멸. 복음이 전멸이야, 전멸, 전멸. 주님 오실 때가, 자르자르, 시간이 다 됐다. 저는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 우리 환관이 큰일 났네. 제가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떠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진짜, 언제 터질지 몰라. 진짜. 세계 경제가 막 있잖아요.
그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무너져요.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가 도미노로 막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미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무기를 못 만들어요. 무기를. 그럼 세계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이 무기를 못 만들면 전 세계에서요. 국지전이 엄청 벌어집니다. 아니, 그냥 피바다 돼. 그냥 전 세계가 피바다야.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고 전 세계 평화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줄을 놓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 전에 사인이 하나 있어요. 사인이요. 그게 뭐냐면 재난의 소리. 그 세상이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한국에만, 프랑스에만, 뭐 에디오피아에만, 미국에만, 노.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닥칩니다. 재난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 전쟁입니다. 전쟁이다. 자, 아무쪼록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을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네, 23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도 부드럽고 행실도 부드럽고 공손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말투 자체가 부드러워. 어? 친절해. 우리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여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관계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꿀과 복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 것이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의 천국은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속생케 하지 못하다. 네,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지우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애초에 기록되지 말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운다는 건 기록이 된 거야, 그렇죠? 예, 기록이 된 거예요. 그 기록된 걸 지워달래요. 그리고 또 기록되게도 말래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1절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가요? 내가 노래로 삶 가운데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천억을 헌금한들, 저는 그래요. 천억을 헌금한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비록 이게 만 원이지만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찬양이에요. 이 만 원이지만 제가 한 달에 하나님 제가 수급자라서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저에게 이 말은 큽니다.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받습니다.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 꼭 곡조가 달려가 찬양이 아니야.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 그것이 그 어떤 있잖아요. 얼마의 헌금을 드린 것보다 더 귀하다. 이거 귀하다. 자,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온유한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뭘 보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삶 가운데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기뻐하신다. 온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온유하시다.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봐요. 사실 있잖아요. 다른 교회를 떠나서 우리보다 더러운 존재가 어디 있어? 우리만큼 있잖아요. 완악한 자가 어디 있어?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해겠죠? 지금도 얼마나 순간순간 교만해겠죠? 얼마나 음란해 지금도? 얼마나 못돼 먹었겠죠? 근데 온유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난도질을 하시지 그냥. 땅이 꺼지게 해서 그냥 삼켜버리게 하시지. 얼마나 있잖아요. 얼마나 온유하시면 이렇게 참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참으셔 당신의 아들을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더러 무너지는 죄 앞에서 아들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울 때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온유함이 커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네.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 생각에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몰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랬죠? 사단은 비인격적이다. 그래서, 시끄라! 왜 똑바로 안 살아! 그게 아니에요. 환호가 부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반응하잖아요. 예? 환호가, 예? 왜 아직까지 나를 믿지 않냐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런 나를 믿어? 여러분들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공포심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기 자바라 뒤에 서재가 있는데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필기한 노트가 몇 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영혼들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제가 귀신 음성입니다. 그 노트를 갖고 그랬어요. 자기가 노트를 쓴대요. 음성을 들으면. 근데요. 그 노트를 보면요. 하나같이 그렇게 비인격적이세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하고 굉장히 있잖아요. 뭐랄까. 도도하고 공격적이고 그 뭐랄까요. 이 영혼을 코너로 보는 데 있잖아요. 굉장히 집요하게 코너로 몰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야, 희한하다. 충분히 이게 귀신 음성인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왜 따를까? 예.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음성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별해 준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요, 진짜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지만, 사역을 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주님의 아픔이 제 아픔이 돼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제 아픔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은혜를 맛본 자들
맛본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속썩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현대교회나 똑같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 번호를 이렇게 공개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예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게 그걸 알아야 제가 책을 쓰거든요. 그걸 알아야 제가 유튜브에 지금도 계속 올리지만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안 갔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진리는요 사람들이 쫓진 않아요. 참된 진리는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야. 그냥 독특한 거 설교하면 사람들이 훅 빠지죠. 응?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사람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부드러우시거든요. 부드러운데.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요, 굉장히 영육간에 더러운 여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그냥 있잖아요.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까? 아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허물이거든. 자기 허물인데 그거를 부드럽게 있잖아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제는 나를 내가 주는 물, 바로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특히 있잖아요.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는 여자에게 매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여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결혼해요. 빨리빨리.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그래서 도피처로 있잖아요. 도피처로 어떤 남자든 간에 조금만 마음만 주면 또는 어떤 여자든 간에 조금만 마음만 주면 그냥 빨리 그냥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피했는데 그게 도피성이 아니네. 더 지옥이야. 단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럼커녕 오히려 더 큰 지옥을 만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진짜 시간을 두고 신중해야 돼. 왜요?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되거든. 그쵸? 강산이 3번, 4번, 5번 바뀔 때까지 옆에서 자야 돼,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신중해야 돼. 아셨죠?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미치든 간에 서두르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자, 성령의 사람, 말씀 붙드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온유하게 대하는 자, 온유하게 대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기는 자. 왜요?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으로 이겨야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눌리잖아요. 뭐가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네. 그냥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그냥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그렇죠? 근데 영적 이기면요. 왜요? 왜 그러세요? 네. 우리 재용씨 춤을 제가 잠깐 췄는데 우리 식구들 저는 좀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재용씨가 꼭 들어오면 재홍 씨가 추던 춤을 같이 추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나는 온유가 부족한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온유가 부족한 사람 있을 수 있어.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 자, 우리 민수기, 우리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누구보다 온유하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부드럽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게 도전을 하고 따지고 돌고 모세를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광야를 있잖아요. 막판에 조금 비뚤어졌지만 광야 끝까지 있잖아요. 광야 끝까지 만약에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만약 모세의 그 직책을 맡았다. 우리는요 다 있잖아요. 이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사막 중간에서 아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안 해요. 나는 이런 민족의 리더가 안 될 거예요. 중간에 아주 고래거를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질렀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도 똑같아. 근데요 모세는 이게 너무 부드러운 거야. 웬일이야? 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 엄마 백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모세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우리 11절 볼까요? 시편 37편 우리 11절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오직 온유한 자는, 예, 이거는요. 온유한 성도는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제가 예전에요. 희한하다. 이 온유한 자는 성도를 말할 텐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땅을 차지해. 하나님이 이 땅에 뭐 땅에 뭐 어? 뭐 더 넓은 땅, 뭐 이렇게 큰 땅, 이방 민족보다 더 큰 땅, 그 땅일까? 아닐 텐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우리가 눈독 들이는 걸 원치 않을 텐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음 구절을 이렇게 풀면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는데 뭐냐면 일을 가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일을 가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일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어 일을 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여기도 나오죠? 일을 가는 자.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의 이름을 본대요. 무슨 말이야? 마지막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나 있나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을 꾀하고 그리고 일을 간다는, 죽이지 못해서 일을 가는데 마지막 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본다 이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예, 재산이 적어도 많은 악인의 재산이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훨씬 낫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시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11절에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이 땅은 바로 18절에 저희 기업은 영원하다. 바로 천국을 말한다.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이다. 천국. 온유한 자는, 온유한 성도는 천국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온유해야 돼. 우리는요,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만약에 근데 우리가 앙칼죠. 막 악을 질러요. 욕을 일삼아. 비방을 일삼아. 저주를 일삼아. 예. 그 나라, 내가 그 나라 못 가는 백성이라 여기면 돼요.
왜냐면요, 이 온유라는, 이 온유라는 성품은요, 성령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유하세요. 온유해.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듭났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 그러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참고 이기려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더러운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거를 다 지켜보시려면, 온유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부드러우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잖아요,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를 있잖아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저주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온유하게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그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부터 나도 온유해야지 저러 잘 잔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전적으로, 아,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이 땅을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이기는 자로 살 수 없다. 절대.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단이 서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할 때 온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온유의 길을 간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전히 안 가지고 저주의 말을 내뱉고 굉장히 여러분들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준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온유한 성도는 복이 있다. 온유한 성도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온유 말이에요. 온유하라. 온유. 성령 안에서 온유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그동안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있잖아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절, 여기서 특히 이제 아가페가 많이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온유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피 있게 다가와요. 온유. 자, 우리 13장 우리 4절에서 7절에 우리 라이엄마요, 라이엄마. 네, 우리 4절에 사랑은, 네, 이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이웃, 우리 이웃에게, 교우든 뭐 가족이든, 가족 밖에 지인이든 뭐 친인척이든 뭐 동네 사람들에게도 온유하다,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걸 더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성품은, 또는 마음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우리의 말도 행실도 온유해야 된다. 참 쉽지가 않죠, 성령님이 아니면. 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이 발 디딤판이요,
성령님이라는 돕는 자가 아니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죠? 뭐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윤, 영적 이윤을 남기려면 결론적으로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계속 목말라. 계속 목말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절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의 윤곽을 알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대략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정도까지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세세한 걸 안다고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자가 그다나 가거든. 마지막 때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알면 뭐 할 거야? 주님의 것이 아니면 탈락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그죠? 네가 지적으로는 뛰어났지만 내 말을 잘 가르쳤지만 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지혜는 풍부했지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도 잘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에게 선포했지만 근데요, 주님이 너는 내 성품이 없구나. 너는 나 닮기를 거부했구나. 너는 항상 지적으로는 뛰어났지만 나를 사랑함이 없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한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버렸지만 나와의 사랑이 끊어진 자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느냐? 2017년도에 한 권사가 예배를 듣게 왔었지. 근데 이 목사야,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야인연아, 당장 집에 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냐? 너는 기억하느냐? 그 권사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 불교로 갔느니라. 너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권사에게 막말하고 쌍욕을 하고 너의 그 이 교우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너희 가족들을 향한 너희 가족밖에 지인들을 향해서 너는 사랑이 없었는데 그 뿌리가 그 사랑 없음의 뿌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실족시킨 권사가 있는 지옥으로 가라. 가야 돼.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나? 목사를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뭐 재밌지. 뭐. 뭐 양복 사주지, 뭐 별거 다 사주고, 뭐 벤츠도 사주고, 어? 여러분, 교세가 커지면요, 뭐 온갖 거 다 들어와. 얼마나 신나? 어? 근데 그게 신난 거예요, 여러분들? 신난 거 아니야. 그거는 내 육이 신난 거야. 내 육이 신난 거야. 내 영이 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목회가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나 그저께 올린 게 짧은 영상. 목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30,000명이든 400,000명이든 500,000명이든 50,000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써 있잖아요. 사랑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없다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향한 내 가족들을, 우리 가족 벗어난 지인들, 교우들, 교회 성도들,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을 사랑을 안 해요. 그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죠? 모든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뿌리가. 이게 온전해져야 사이와 오자 양초온절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깨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전에 1,000명을 전도했던 우리 교회 성도수가 10만 명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 왜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 그 뭐예요?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의 기록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신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지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도들한테 어? 하나님을 알라고 거짓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네. 아이고 그런 교회는요 귀신들이 박장대소입니다. 박장대소. 하나님 귀신들이 박수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구원은 보여요. 야 그게 왜 안 보여? 어? 아 이게 왜 안 이렇게 많은 소신 있는데 왜 안 보여? 하나님의 구원 눈이 왜 안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약속을 할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구원 눈 책을 쓰고 죽을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미치는 파장, 우리 교회에 미치는 파장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전도지는, 구원론 전도지는 속히 만들 겁니다. 속히. 자,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라고요? 성도는요, 신령하다. 우리는 신령해야 돼요. 막 지금도 막 술을 못 끊어가지고 막 쩔쩔매요. 왜 그러고 살아? 지금도 있잖아, 막 욕이 나와. 그걸 어? 통제를 못해. 왜 그러고 사냐고. 어? 성도가 여전히 도둑질해. 시비 걸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공갈치고. 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최근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우,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말을 다 못하는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아이를 품었어요. 아무튼 은혜가 그 영혼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너도 돌아보래요. 너도 유혹을, 시험이 아닙니다. 너도 사단의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 그 네이버의 김할 목사님은요, 거듭난 자는 귀신의 유혹도 안 받는데, 이거 나왔는데?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두려워하래. 미혹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미혹을 받으면 변질되고 믿음도 놓고 처음 사람도 버리고 떠난다니까. 저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이단이라고 해도 제가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엄청 짜증나지거나, 왜냐하면 아, 나팔수가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론책을 하나 쓸 거거든. 아,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 이걸 막기 위해서 교회 재정부터 줄여버리자. 이 교회는 재정을 씨를 말려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자.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저희 교회 재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제가 그랬죠? 6년 이내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지금대로 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만이라고 지금 겁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죠. 지금대로 가면 이 교회는 6년 내외로 사라질 겁니다. 근데 뭐 닫아도 저는 독립군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책을 쓸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을 수 있도록 지금 뭐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지 않지만 지금 있는 재정도 순식간에 밀물 있잖아요.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76편 8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수금 예배가 조금 길고 주일도 조금 길 때 있습니다. 자, 우리 76편 8절 9절 우리 재홍 씨 다시 한번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네, 셀라. 자, 우리 8절 9절 우리 라이 한번 다시 한번 주께서 셀라. 어머, 진짜 잘 읽네. 어? 와, 우리 라이 잘 읽네. 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한마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온유한 자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 응? 제가 말하는 건 완벽한 온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안 칼지고 여전히 있잖아요.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여전히 막 일을 막 득득 갈고 있잖아요. 응?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당연히 성령 안에서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심판의 때 있잖아. 심판의 때 온유한 자를 찾는다. 이거 온유한 자를 나밖에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못 배우는 자. 그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트라우마에 걸린 자. 귀신들 힘든 영혼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택하시려고 심판의 때를 정하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성부께서 온유하시고 성령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도 온유가 쏟아질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온유를 성령 하나님 온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발짓도 손짓도 달라지게 하시고 눈짓도 달라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